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을 이룰 우리들의 리더로 성장 중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와,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어요. 제가 오면서 차에 문을 열고 오는데 그 꽃향기와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문 열고 있어도 춥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 오실까 했는데 꽃보다 애터미예요. 그렇죠? 꽃보다 애터미. 꽃 구경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애터미 한번 알아보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애터미로 성공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정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로 내가 애터미를 모른다면 알아본다. 그리고 애터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확신되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조용하세요. 자, 모르고 계실 것 같은 분들. 자, 이 앞에 세 분 제가 물어보세요. 코끼리 혹시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문을 연다. 문을 연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넣는다. 정답.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코끼리를 못 넣었어요. 그 코끼리 어떻게 넣어요? 코끼리 이만할 거예요. 아마 제가 코끼리 타봤거든요. 트레킹으로. 네, 저보다 한 몇 배는 큽니다. 그런데 코끼리 냉장고에 못 넣겠더라고요. 막 갈아서 넣어야 되는지 점여서 넣어야 집을 짜서 넣어야 되는지 뭐 빻는지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하니까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애터미를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애터미를 그렇게 봐왔어요. 제가 아는 다단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다단계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왜 성공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셨거든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전과가 제가 모르는데 한 3번 정도 되실 거예요. 네. 아, 빨간 줄 전과는 아니고 다단계 전과가 있으세요. 네.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산다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천장이 무너져 있고 벽지가 뜯어져 있는 집에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그렇지 너무나도 추운 흙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두어 코가 시린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 옥장판이 몇 장씩 있고요. 그 좁은 집에 정수기가 왜 필요합니까? 몇 대씩 있고요. 그렇죠? 김치 냉장고 뭐 짤짜리 짤순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해 오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단계 하면 다 망해요. 근데요. 일찍 끝나면 덜 망하고요. 열심히 하면 더 망해요. 네. 열심히 하면 더 망합니다. 진짜 열심히 사. 저희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열심히 하셨고 더 망했어요. 빨간 딱지가 붙더라고요. 중학교 때 아저씨들이 붙이는데 제가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냉장고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냉장고에 있는 거 배고프면 먹어라. 근데 TV는 못 키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전기가 끊기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네, 그런 유년 시절을 지내면서 다단계라는 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한 화장품 박스와 파일을 들고 옵니다. 그렇죠? 애터미라고 써 있고요. 애터미가 뭔지도 몰라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로얄 마스터, 10억을 떠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동시에 제가 딱 집어넣는 걸 다 부셨거든요. 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절대로 저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었어요. 다단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제가 정말 매달려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말렸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포기만 안 했지 제가 느끼는 건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건 집에 제품이 없어요. 쓰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치약, 칫솔, 뭐 샴푸, 화장품 이런 거 제가 쓰고 아니 이만큼 갖고 와요. 시작됐구나. 내일 없어요. 이만큼 갖고 오고 시작됐구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해보세요. 대신 제가 뭘 선택했냐면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음악 전공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없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너무 공부하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말도 잘 못하는데 보험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후원 장담했죠. 제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나서 저는 마이너스로 보험을 정리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65세가 되신 어머니는요.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하시는데 공원에 가시고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백화점 가시는데 1억 5천에서 2억에 가까운 소득을 딱딱딱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머리에 해머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뭐 초기 중기 단기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됩니다. 왜 연금을 왜 가입해야 됩니다. 생명보험 왜 가입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컨설팅을 해줬던 사람인데 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던 연금성 소득을 65세 되시는 어머니가 정말 노동소득밖에 못 본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코끼리 냉장고 넣을 수 있었구나. 그 냉장고가 애터미였구나를 제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큰 성공은 아니지만 옷도 판매사가 되어서 이제는 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이 희망이 있는 삶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거는요.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희망이 없는 삶과 내 꿈의 목표, 인생에 관역이 없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하대요. 제 친구들 만나면요. 돈 많이 벌 저보다 두세 배 더 버는 애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잘릴지, 내가 앞으로 뭘 해먹어야 될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근데 애터미를 만난 저는 고작 지금 200만원, 근데 200만원이 아니죠. 연금성 소득이니까 약 한 6, 7억의 가치 버는, 그쵸? 그런 사람인데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웃어요. 근데 그 태도가 그 친구들에게 복제돼서 제가 늘 말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운전기사고 너는 내 비서야 했던 친구들이 나 정말 써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오늘 알아보러 오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손에는 애터미가 오늘도 쥐어졌습니다. 잡으실 건지 엎어놓으실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유식해 보이죠. 다단계예요. 근데 이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판매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우리들이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직접 판매 다단계가 그래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황금알이 있는 낳는 거위라고 해도 포장지가 뭐예요? 다단계예요. 때문에 열어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그래 다단계니까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다가 포기할까 말까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라는 조금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만큼은 그 색안경을 벗어 던지시고 제가 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 던지시고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재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5조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네, 5조 조금 육박했다가 지금 한 4조 9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뭐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렇죠? 자, 우리 사장님 형제분 몇 분이세요? 밑으로 삼형제. 삼형제. 우리 사장님은? 둘이세요? 우리 사장님 몇 형 되세요? 5형제죠. 대부분이 우리 사장님 연령대 5형제. 좀 많게는 10형제.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20대 아리따우신 분들은 한 명, 두 명.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깔때 현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 인구를 담당하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취업에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40년, 50년 동안 사회에서 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2차 취업 가능할까요? 써주나요? 내가 노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키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떤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이제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뭐 국민연금을 믿었더니 고갈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애터미나 알아보러 오셨나요? 진정으로? 그런 위기들이 막 느껴지세요? 나는 이제 5년 뒤에 죽었다. 이제 AI가 나 때문에 이제 일 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벌어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 사실 많이 안 해요. 사람은 거의 오늘을 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애터미의 근본적으로 아시면 그런 위기들과 상관없이 애터미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이 베이비 부모 은퇴, 이분들이 열심히 안 사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정말 많은 인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사람을 그물로 짜서 멤버십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멤버십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노동소득 150만원, 200만원 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접 판매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일군다면 여러분들은 5년, 10년 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네,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저는 공부 잘 안 했어요. 근데 제 파트너들 공부 정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대 분들도 한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도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 애터미가 바뀌고 있는 게 뭐였어요? 2030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리더들이 리더스클럽에 다 입성해서 한 1000명 정도의 리더스클럽이 된다면 정말로 애터미는 2030들이 몰려올 수 있는 예, 그런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의 문제, 그들은 정말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시겠지만 그들이 바꾸는 세상에 애터미도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러는, 네 버는 돈 네 용돈 해라. 예, 그리고 어머니가, 엄마가 보여줄 테니까 그때 나와. 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저처럼 꿈이 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삶을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판매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가 조금 옛날 건데,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급성장한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회원수 증가가 3.89% 됐는데, 여기도 좀 재밌는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지금 한 12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체 성장한 게 아니라, 애터미가 등장하고 나서 애터미가 성장한 만큼, 매출 성장과 회원 증가수가 있더라. 예, 그래서 그만큼 애터미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시장의 매출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애터미가 어떻게 됐어요? 9,700억에서 1조 800억을 형성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성장률이 크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접 판매 시장의 솔직한 말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애터미라는 거. 이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성장률이 네트워크 마케팅 게임에선 끝이에요. 회사가 성장률이 멈추거나 회사의 성장이 마이너스라면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회사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매년 10%의 성장을 해왔고요. 애터미가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25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통합 글로벌 매출이 2조 2천억까지 성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장님들? 아까 1조 800억, 그 정도가 국내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 국내 매출,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인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향후 2, 30년 뒤면 더 줄어들 거고, 더 줄어들 거고. 그냥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없어진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그런 나라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매출이 어느 정도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유통을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성장 추이가 있으면 애터미의 국내 매출도 성장이 멈출 거라는 건데 그러면 애터미 내가 해야 돼요? 라는 질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케팅 플랜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애터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로벌 원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작한 애터미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글로벌 A사가 미국에서 본토지만 한국에서 글로벌 A사 딱 하나의 매출만 갖고 한국 사업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목표가 100개 국가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25개국에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글로벌 매출로 하여서 35%의 파일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든 5년 뒤, 10년 뒤에 시작하시든 언제든지 애터미의 문은 열려있고 여러분들의 성공은 확실시 되어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앞다퉈서 애터미들을 알리고 있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은 좀 작지만 창업 10년에 매출
1조 신화에 도전한다. 토종교통 마케팅 1조 신화에 도전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조 신화의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 다단계 회사가 5천억의 매출 이상 넘긴 회사가 없습니다. 5년 이상 회사가 유지된 회사도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물을 쭉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터미는 다르게요. 사우네도 들어가 있지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예요. 사람을 애터미의 성공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으로 애터미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의 기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우리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 탑10에 등록되는 그런 쾌거를 안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주요 언론사가 앞다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 갖고 왔을 때 한국 원자력 연구원밖에 안 보인다라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교육해서 아시겠지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뭐 하면 될까요? 막 핵을 만든다, 뭐 미사일을 쏜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핵 연료를 만드는 그런 곳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예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비에너지 분야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미래 먹거리, 환경에 대해서 원자력을 가지고 방사능, 방사선을 가지고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방사선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석 박사님들이 엄청나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인데 조금씩 피폭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40세 이전에 불임이 생긴다든가 60세 이전에 돌연사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우리 박사님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에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국책으로 5년 동안 8년 동안 50억? 5년 동안 80억?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국책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해모임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변명호 박사님이 기존의 천연 화장품의 원료 500배를 더 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을 만들게 되시는데 이걸 만들기만 했지 써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뭘로 이루어져, 뭘로 돌아가요? 세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거를 기업으로 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유통하고 그 수익을 세금을 덜 쓰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좋은 연구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장님이셨던 분이 단연간 국회에 다니셔서 연구소 기업법을 발의하시고 그게 1호로 연구소 기업법이 탄생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기술이 투자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에서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었습니다. 한국 콜마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국 콜마는 콜마를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콜마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의 명품 화장품들을 OEM,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회사예요. 결국에 웬만한 화장품들은요, 이 콜마에서 만들어지고 상표만 찍혀서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기술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과 기술력이 합쳐져서 현재는 콜마 BNH라는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고요. 이 콜마 BNH에서 나오는 우리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애터미가 한 100여 가지 제품을 독점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대중명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중명품이 말이 될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을 14년 전부터 심지어 가성비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회장님께서 만드셔서 지금의 성공을 이끄신 거죠. 대중들은요, 할인마트 가서 100g당 가격을 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백화점 가서 요거. 그리고 질뻔 나오죠. 근데 이게 대중들이 쓰는 명품을 만들었대요. 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품질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절대 품질이라는요, 같은 품목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품질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측정해놓고 제품을 만든다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품질을 최고의 퀄리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해놓은 그 품질을 가지고 유통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인마트도 있을 거고요. 뭐 인터넷 쇼핑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통처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제품을 쓴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이 상관없더라도 내가 정말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서 만족해서 쓰신다고 하면 이
애터미 사업은 정말 쉬워질 수 있는, 정말 간단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중 명품, 이 전략이 모든 국민들에게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애터미 해모임이 있죠. 지금 8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동종업계 뷰티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종업계는 직접 판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홍삼을 우리나라에서 홍삼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 유산균, 더페임,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다들 써보셨죠? 여기 중에 내가 안 써본 게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써보셨네요. 있으세요, 우리 사장님? 옆에 스폰서님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베스트셀러 제품 해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판매 1조 7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형 받은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개별 인정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제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글로벌 이렇게 그리고 국내외 특허도 있고요. 네, 8년 동안 국책으로 연구했고요. 네, 그 다음 8년 연속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해모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30호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격이 약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약 한 70만원 중후반대로 30호에 그렇게 유통되던 게 애터미를 만나서 30호에 76,500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면역력에 좋은 물질인데 왜 아파서 가난한 건지, 가난해서 아픈 건지, 그쵸? 해모임을 많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못 먹는다. 그래서 정말 회사의 각고의 노력을 끝에 48포, 56포, 60포로 현재는 늘렸고요. 76,500원에 60포로 유통하던 이 해모임이 현재는 이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농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박스에 88,000원, 두 박스에 168,000원, 네 박스에 328,000원, 그러면 한 박스에 82,000원에 형성돼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해모임 여러분들 정말로 꼭 드셔보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모임 다큐멘터리 광고도 앞다퉈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제품이 앱솔루트 스킨케어. 제 피부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사실 피부가 좋지는 않아요. 제 모공이 거의 논산 딸기라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앱솔루트 스킨케어를 제가 쓰고 나서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피부과 가는 거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술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고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세요. 여러분들 논산 딸기 네, 정말로 좁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터미 이제 이 우리 앱솔루트 스킨케어는요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는데 최근에 4관왕이 됐어요. 그래서 코마에서 주는 세계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또 선정되면서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세종대왕상을 받았죠. 특허청에서 주는 특허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화장품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기술상을 받았는데요. 이 기술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의료 기술에 들어가 있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암세포만 딱 가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백이면 미백, 뭐 주름 개선이면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로 한 세포로 가서 쭉 가갖고 요만 탁 치고 요것만 딱 개선시키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넣어가지고 정말 최고의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받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배 더 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하는 애터미의 스킨케어 6 시스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더페인 지금 리뉴얼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정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정말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기능성이 필요 없는 이렇게 피부 좋으신 젊으신 분들은 기초 화장품으로 쓰시기에는 너무 좋은 화장품입니다. 네, 이것도 8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 안 하면 서운한 1초 칫솔이 있죠. 이 1초 칫솔 여러분들 다들 써보셨죠? 네. 네. 요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 스폰서한테 물어봐서 좋은 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는 자랑할 일이 있어요. 애터미는 CCM 인증이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인데요. 이 CCM 인증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 얼마만큼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했냐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 이런 대표 기업들, 롯데백화점, 롯데 이런 데서만 받을 수 있는 거를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회사든 줄 수 없다. 니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그게요. 애터미 임직원과 직원들과 우리 사업자들의 모든 마인드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한다라는 걸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최초로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또 두 번째 연속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CCM 인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시면 뭐 카페 이디야? 그런데도 CCM 인증이 있고요. 좋은 곳에 가시면 이 CCM 인증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소비자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자 사업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업자들에게도 중심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제품들을 가지고 CCM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애터미 사업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업계 반품률이 평균 3%. 네, 애터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0.24%. 네, 이것만 보셔도 뭐예요? 내가 쓰는데 만족하고 내가 전달한 사람이 쓰는데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대부분 유통하시는 분들 일반 유통에서는요,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정말 많게는 30%의 반품률도 있다라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1,000개의 제품이 유통되면 약 2개, 3개가 채 반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면서 애터미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품률만 봐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애터미는 네, 이렇게 모든 사업자 그리고 모든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이 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에 또 하나 몰이 있죠. 아자몰이 있습니다. 이 애터미의 아자몰은요,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판다. 아마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자몰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자몰은요, 이러한 내셔널 브랜드들을 파는 거예요. 직접 판매 시장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애터미 몰에만 있는 500여 가지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 우리가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이버 최저가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저는 애터미 아자몰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그거를 확증시켜주는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애터미 아자몰이 국내에만 있습니다. 근데 일정 국가들이 어느 정도 회원수가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내셔널 브랜드들을 파는 아자몰들이 생길 거고요. 정말 그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제품들을 쓰는 아주 작은 PV들까지도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산하의 멤버십 자본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아자몰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전기 마사지기를 이렇게 480만 원에 파는데 애터미는 159만 9천 원에 팔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자몰에서는 이 가격에 팔고 네이버에서는 이 가격에 팔아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광고해서 유통 마진을 거쳐서 유명 연예인 써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깨달을 수 있으세요. 예. 애터미여서 아자몰이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 수 있는 걸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통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면요. 지금 내가 사고 있는 만약에 백화점의 화장품이 정말 이 가격일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요.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게 정말 현실적이고 여터미에서 소비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건데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스템에 맡기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회사에서 주관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부업과
세미나,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서 정말 신호등 역할을 해서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방향 지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아직까지는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까지 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국내외 글로벌 파트너들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 글로벌 사업이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공 시스템은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 글로벌로 통합 시스템이에요. 네. 애터미가 나가 있는 25개국 법인은 다 이런 식으로 애터미 본사에서 주관해서 시스템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 세미나에 참석만 시킨다면 그분들이 알아서 애터미를 알아듣고 그분들이 애용하고 그분들이 사업자가 돼서 꿈을 꾸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멤버십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요. 결국에 이 다단계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예,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애터미 그래서 진짜 안 망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공부해보니까 안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가는 기업이 되려면요. 반드시 중요한 건 한 명의 오너가 아니라 100년을 갈 수 있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애터미의 문화는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이 문화,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모든 사업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원칙을 지켜서 지키기 때문에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유통의 원칙을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벤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앞으로 유통을 기자들이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뒤에도 안 바뀔 것 같은 유통은 왜 안 물어보십니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고객은 좋고 싸고 다양한 걸 원한다. 이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터미 이미 14년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좋고 싼 제품,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추구했고요.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정말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선상략,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의 원칙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3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네, 고객의 행복은 들어보셨죠? 근데 고객의 행복을 넘어서 고객의 성공을 말하고요. 합력사의 발전을 말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력사, 아까 애터미 제품에는 한 50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콜마비니지에서 만드는 100여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애터미로 납품하는 우리가 기존에서 어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와서 그들이 유통하는 유통처보다 더 저렴하게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합력사들로 하여금 동반성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치약인데요. 애터미 치약이 애터미 칫솔이에요. 그래서 금칫솔. 네, 2009년도 애터미 칫솔을 납품하기 전에 5억 하던 회사가요. 지금은 200억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성장을 했죠? 예, 이제는 1초를 지나갔어요. 한 0.7초 칫솔 이렇게 이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커피 드셔보셨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인데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터미 커피를 납품하는 한국 맥널티도 엄청나게 급성장한 거 약 100배 이상을 증가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고등어. 애터미 얘기하면 물티슈 좋지, 고등어 맛있지. 요 얘기는 거의 모두가 나오잖아요. 애터미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도 2011년도에 6,600만원에서 지금은 110억의 매출을 하는 애터미로 들어온다. 어떻게 된다? 대박 난다라는 거예요. 대박 난다. 근데 그 대박 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돼. 그렇죠. 속이면 원아웃이에요. 원아웃. 그냥 한 번에
아웃됩니다. 절대로 저희는 용납이 안 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감자라면도 엄청나게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눔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눔의 문화가 저는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애터미가 참 등대 같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주지만 그 다음에 삶의 이유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저에게 아주 인생의 어두운데 등대 빛을 해주면서 정말로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 나눔의 문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정말로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6개월 만에 본인의 수당 200만 원을 가져가면서도 이 근처 초등학교 급식 아이들에게 20만 원을 기부하는 그 모습을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로 많은 전 세계에 기부가 되고 있으면서 네, 컴패션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기부되고 있고요.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업자를 하여금 정말 행복한 부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이 나눔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에 갈 수 있고 3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멤버십 자본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애터미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GSGS,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고 해서요. 애터미에 지금 25개 국가가 나가 있고 총 100개 국가가 나갈 텐데요. 그 국가마다, 그 나라마다 최고로 자랑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의 애터미 제품, 한국 제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아주 질 좋은 제품을 소싱해서 다른 나라들로 또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이런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현재는 25개국이 오픈되어 있고 글로벌 회원으로 1,600만 명이 돌파되고 있는 그런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2021년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무던히 달려왔는데요. 애터미의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지난 14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애터미는 앞으로 100년 기업, 100조 매출, 그리고 100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이제는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애터미를 보고도 내 손에 있는 걸 오늘도 엎어버리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를 잡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애터미를 잡으시고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노동소득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14년 전, 13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산 노력은요, 그 전에 삶이 더 열심히 사셨어요. 그 전에 정말 더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성공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애터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택의 기준이 제가 부족했지만 이 회사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의 선택이 완벽했다라고 5년 뒤 10년 뒤에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